제가 어제 저녁 때 저희 집을 가는데요. 그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카드키로 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카드키를 안 가져갔어요. 근데 그 때마침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보고 문이 열렸으니까 확 뛰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러면서 뭐 제가 흉기나 들은 것처럼 뭐 혐오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그분이 또 놀라고 있을까봐 저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들어보니까 이러고 있어.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아하, 갑자기 웬 남자가 뛰쳐 들어오면 두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탄대요. 왜 못 타느냐? 비행기 추락할까봐. 어떤 사람은 배를 못 탄대요. 왜 그럴까? 배가 침몰할까봐. 그럼 차는 타고 다니느냐? 차 타는데도 늘 두려운 마음이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안전합니까? 집에도 보니까 요즘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집도 안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했는데 한 괴한이 들어오더니 총으로 사람들을 난사해서 그 사람도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어디가 과연 피난처입니까? 이 땅에는 어느 곳이라도 안전지대가 없고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냐?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요,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과연 하나님이 안전지대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하면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701년입니다.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요 뭐라고 떠드느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줄로 아느냐? 너희들이 왕을 믿느냐? 누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느냐? 아무도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너희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한참 열세입니다. 아수르가 분명히 자기들을 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배옷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거기서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들을 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46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환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지진이 오든지, 땅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지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쓰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또 방사성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안전지대에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줍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 그 잔고를 많이 두면
통장을 볼 때마다 난 안전하다,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과연 우리의 진정한 안전입니까? 땅을 내가 많이 사놓고 있으면 그것이 안전합니까? 최첨단의 장비들을 두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힘 있는 어떤 사람 측근을 두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일본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선진국이요, 세계 최고의 모든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일본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번 쓰나미가 오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 정말 서슬이 퍼냈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잘못 불러도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전하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안가, 안전가옥에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측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가옥에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부하 김재규에게 총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과연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건강하면 안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많이 먹습니다. 그게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까? 어떤 사람은 실력을 키우면 안전할 것이다 하고 실력을 키웁니다.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느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전지대가 없고 우리 하나님에게 피해야 그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쓰나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 교회 가도 소용없어. 다 포기해. 이게 지금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요동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오히려 더 강하게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 큰 개들 있지 않습니까? 개 앞을 지나가면서 떠는 사람들 있죠. 가슴이 막 콩닥콩닥 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개는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고 그냥 왕왕 더 지저댑니다. 근데 지저대는 이유가 있답니다. 개라든지 아니면 이런 맹수들은요, 이 촉각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는데 지금 저 앞에서 떠는 사람들을 이 그야말로 이 떠는 그 떨림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장에 떠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서 더 큰 소리 지르면서 왕왕 지저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개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또 그런 짐승들에게 물리지 않으려면요, 떨지 말아야 돼. 강하게 나가서 눈을 쫙 쳐다보면서 야 인마 내가 너한테 이길 수 있어 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어떤 맹수라도 나에게 덤벼든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심장이 떠는 것을 이가 감지하지 못할 때는요, 자기가 쓱 피해버리고 만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까짓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는 것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환난 중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떨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그냥 허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걸음마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가.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수영을 배우는 곳, 수영을 잘 하기까지 물에 빠진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걷기 위해서 넘어지는 거지 넘어지기 위한 넘어짐은 아니라, 우리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것을 성공의 길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를 얘기를 하면서 그가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71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것은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는 홈런 왕으로서 홈런 친 것만 기억해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주님의 품으로 안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염려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염려라는 게 뭐예요? 염려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염려입니다. 메림 나오 그럽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하다 보면 염려가 생겨서 우리가 뒤뚱뒤뚱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내가 힘들게 나뉘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환난의 때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욕탕들 많이 가보셨죠? 목욕탕 입구에 써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말이 써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들 안 가보셨어요? 뭐 저런 말이 어디 있나 그러시는 것 같아.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귀중한 걸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 맡기지 않은 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도 그것 책임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환난 중에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 산이 흔들려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피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안전지대로 삼으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한 시내가 있어서요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서 흘러서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내 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여기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물이 축복의 물이 썩 나누어서 성 이 가운데 있고 성 둘레를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양쪽에 시냇물이 있다면 여기 적들이 침입을 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한 시내를 건너야만 그가 침입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물이 이것을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하는 얘기. 여기 새벽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수르 그 산에 침입해 왔다고 했습니다. 침입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산에 립을 치셨어요? 아수르를 치셨어요? 언제 이것을 치셨습니까? 새벽에 나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치신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성경에 너무너무 자주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저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새벽에 왔습니다. 이 소원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이죠 홍해 바다를 갈른 것도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돌았고
마지막 날에 새벽 일찍이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역시도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교회 축복을 새벽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새벽기도에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새벽기도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새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 중에 첫 시간이 바로 새벽 아닙니까?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사실은 이 새벽입니다. 아침잠이 많다 그러죠. 소위 새벽잠이 많다 그러죠. 이 사람들 보면요, 새벽에 아주 단 잠을 잡니다. 꿀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웁니다. 내가 이 단잠 자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귀합니다 하고 이 단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잠이 없습니다. 새벽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지 않냐고서는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한국에서의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해진 새벽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아니면 내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해준 그 시간에 내가 맞춰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 그럽니다. 몇 시에 나를 만납시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몇 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아, 나 그 시대 때 시간 없고요. 그 다음날 만납시다. 아이고, 내가 그때도 스케줄이 안 되네. 내가 그 다음에 만납시다. 내가 시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나에게 맞춰달라고 내 기도 시간에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얘기요, 이러한 자기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제대로 해놨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돌봐주실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벽, 다시 말해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찾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만큼 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만큼 자신 있게 살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한번 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린대요. 여러분, 자기의 소리를 내면 시끄러워요. 나라가 떠들어, 왕국이 흔들려. 보세요, 리비아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흔들렸습니다. 시리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집니다. 여기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셔야 이 땅은 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도움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피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앞으로 전진하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 같이 가자, 하나님 우리와 같이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 내가 먼저 갈 테니 따라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아니 우리를 안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저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뜻,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요, 올리브나무를 심고 그것을 키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비가 내려서 이 물로 좀 촉촉하게 적셔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물을 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은 하나님, 오늘은 햇빛이 좀 쨍쨍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햇빛이 쨍쨍쬐서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입니다.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리도 좀 맞아야 되겠는데 오늘 서리를 좀 잘 맞게 서리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서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리를 맞고 이 올리브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다른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 혹시 서리를 맞아야 할 때가 되면 서리도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도 적당하게 주시고 또 햇볕도 적당할 때 주시고 또 서리도 적당할 때 주셔서 아주 강하고 힘 있는 이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기도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그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 안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두 종류 속에 아마 여러분도 포함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진정한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걷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환난이 닥치면 어쩌면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주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늘 웃고 사는 할머니입니다.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어떤 날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요즘 뭐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할머니가 씩씩하게 얘기하더랍니다. 응, 나 아주 건강해. 말기 위암 빼고는 다 좋아. 그러더랍니다. 말기 위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다 좋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마도 외칠 수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안전지대가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지대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